안녕하세요. 저희 전공 프로그램이 이번 주 수요일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틀 뒤죠? 수요일에 심포지엄이 있어요. 이제 2학년들이 이제 졸업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졸업 논문에 대한 계획을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특별 강사분도 초청해서 그런 짤막한 세미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졸업을 한 동문 중에 졸업 논문을 뭐 이렇게 썼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심포지엄인데, 1학년도 그 2학년들이 졸업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코멘테이터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 되는 그런 역할인데요. 사실 에세이의 피어 리뷰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에세이 피어 리뷰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에세이를 리뷰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 전공의 심포지엄 코멘테이터는 그 논문에 대한 계획, 그런 거를 미리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를 생각을 해보고 코멘트를 하는, 그래서 졸업 논문의 방향성도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대안책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멘테이터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조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심포지엄 당일날 온라인으로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막바지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영화를 보는 건데요. 왜 심포지엄을 준비하는데 영화를 보냐 하면, 제가 이번에 코멘트를 할 졸업 논문의 주제가 영화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도 영화를 보고 제가 그 졸업 논문을 작성하는 당사자 입장이 돼서 코멘트를 고민해보는 게 유익한 아이디어들을 제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졸업 논문 워킹 페이퍼를 좀 읽으면서 코멘트를 좀 달려고 합니다.
And I think you already know, but since your case study is live action movie Mulan, there's need to be careful not to put too much energy on explaining about animation movie and its original story. Of course, there should be a... I grew up watching this animation one. I think I've watched this animation one at least 30 times or something. Brief explanation about them to help the readers to understand the case, especially in the introduction part. But what I mean is, you need to keep focusing on your case, the live action movie Mulan. I want to respond to several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s. The audience told us because I modified my presentation. So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the looking before and the presentation.드디어 모든 이제 학생 프레젠테이션이 끝이 났고 심포지엄 시작한 지 8시간 됐거든요. 진짜 오래 걸렸어. 근데 이제 1시간 뭐 또 순서가 있어서 일단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곤함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진짜로 얻을 게 너무 많았던 심포지엄이었던 것 같아요. So we're gonna leave it over to the author soon, but I would just like to raise a glass because you show very well here. Cheers, everybody. Well done, guys.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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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done. Fantastic. The whole team. So amazing. 갑자기 배경이 조금 바뀌어 있죠. 곰 심포지엄이 끝난 지 며칠 좀 지났기 때문에 좀 배경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혹시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에 대해서 더 특별히 궁금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꿈 심포지엄에서 이제 메인으로 저희가 했던 행사는 2학년들이 논문 계획을 발표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공통된 주제별로 줌 미팅 룸을 이제 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총 주제는 6가지로 나누어졌고요. 첫 번째 주제는 News and Information, 두 번째 주제는 Representation, 세 번째 주제는 Media Engagement였고요. 네 번째 주제는 미디어와 Subculture에 대한 거였고요. 다섯 번째 주제는 미디어와 Political Engagement에 대한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제는 미디어와 Labor에 대한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코멘테이팅을 한 그 2학년 선배의 주제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에 해당되는 주제였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학생은 이제 중국인 학생인데 논문의 케이스 스터디가 굉장히 유명한 중국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코멘테이팅을 한 부분은 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그 플랫폼으로는 그 학생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을 추천을 하면서 논문을 위해서 유용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정확하게 무슨 영화인지 좀 언급하기가 그런데 그 중국 영화가 쉽게 말하자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 선배가 설명을 할 때 그 가장 최신 버전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는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논문 프로포절만 봐도 그 이제 최신 버전이 아니라 예전에 다른 버전들에 대한 언급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걸 언급할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그거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의견으로 이제 스태프 이제 코멘테이터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지금 아직 제가 내년에 논문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아마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관련돼서 아마 논문을 쓰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냥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미디어 참여?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수업 중에 언급이 있긴 할 건데 다른 수업 중에도 언급이 계속 되고 있기도 하고 일단 제가 처음 입학해서 배운 그 코스가 미디어 어디언스 코스였어요. 이제 대중들에 대한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최소한 에세이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내년에 잘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끝!